아, 뭘 이렇게 취소가 안 된다고? 딱 그냥 깨놓고 얘기할게. 12도인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살기에 답답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영화 찍으러 왔습니다. 엑스트라 땜빵대로 왔어요. 머리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거기 가서 해줘요. 이 시간에 여기 온 것도 처음이네요. 지금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기. 뭐 아침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다 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일찍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홍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왜, 어쩐 일이야? 아, 베니스에 놀러 온다고? 놀러와, 놀러와. 왜, 뭐가 문제인데? 아, 아까 알다. 아, 홍수. 아, 그거 괜찮아.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언제, 12월? 12월 말에 와? 그냥, 뭐, 솔직하게 말해서, 12월 말은 괜찮을 것 같아. 뭐, 근데 뭐, 물 차도, 뭐, 그냥, 뭐, 그냥 뭐, 장화 신으면 되고, 그때. 뭐, 그, 뭐, 물 차다가지고 빠지니까, 뭐, 문제 없어. 왜, 그, 불안해? 아, 제주 씨가 좀 불안해? 그러면, 너 호텔 예약했어?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정말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제주 씨가 불안해하면, 그 육지 쪽에 메스트레라고 있어. 그쪽에 호텔에 예약을 해.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아, 뭘 이렇게 취소가 안 된다고?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아, 내가 말할게. 취소 안 되면 그냥 와, 그냥. 그거 네 지금 상황에서 12월 말쯤에 오지. 그러면 베니스에 홍수 날 확률이 난 거의 없다고 봐. 그리고 홍수 나도 네가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그냥 와. 베니스에 굳이 올 필요가 있겠냐고? 아니 뭐 그래, 여행 일정을 짜는 건네 마음인데 이태리 여행 오는데 베니스를 안 와? 아니 뭐네 마음이긴 한데 좀 아쉽지 않겠어? 내 같으면 그냥 온다. 그냥 나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하겠어. 근데 뭐 친구니까 내가 딱 그냥 깨놓고 얘기할게. 그럼 호텔 취소 안 되면 무조건 오는 거고, 12월, 뭐, 1월, 가, 와. 괜찮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할 거야. 오라고 얘기했다가 물 차면 내가 돈박 쓰잖아. 그냥 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와도 괜찮아. 진짜, 내말 믿고 그냥 와.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This is closed. 그렇게? We are working. Necesitamos lavorando. Aquí, yo. A casa. A comparsa. Ah, ok. Scusami, Niente, niente. Ma lì sei in tenta, giusto? Sì. Puoi aspettare qui? Ti mando qualcuno. Forse devo dire le Ok, grazie. sedie. Dato che sto lavorando, non lo sapevo. 여기서 영화나 뭐 드라마 비슷한 거 아마 찍나 봐요. 땜빵이라 가지고 급하게 섭외됐습니다. 사실 어제 갑자기 전화 오더라고요.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걸어 다니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와도 괜찮아. 수은근 흐물어. 오케이. 그렇지. 저 사람이 영화 캐스팅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땜빵 넣어준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비가 엄청 오네. 영화 찍기 참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오늘 10만 원 버는 일인데 어렵네요. 바깥에서 진짜 추워요. 아, 저 때가 한 12도였는데요. 엄청 춥더라고요. 12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춥지? 이게 좀 베니스 여행 오신 분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지. 그 이탈리아 겨울은 춥나요? 베니스 겨울은 춥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온도하고 기온하고 상관없이 베니스는 너무 추워요. 저 때가 12도였습니다. 12도인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니스가 위도상으로 45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하얼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도가 이렇게 냉대 기후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쏘면요, 지구가 둥그니까 태양열이 이게 비스듬하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이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적도보다는 태양열이 그렇게 확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은근히 추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베니스란 곳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시로코 바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부는 바람이 오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일조량은 적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기온은 높은데 이상하게 내 몸은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으스스한 기분 나쁜 추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니스에 나오는 게 핫초코거든요. 핫초코를 마시면 상당히 따뜻해집니다.
아, 네. 일 끝났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왔어요. 아, 저기 카페 로소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베네치아의 전통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베네치아에 좀 노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가에 있는 친구들이 자주 오는 약간 날티나는 약간 그런 카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분위기 괜찮아요. 좀 젊은이들 많이 보고 이제 뭐 좀 핫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런 변기가 있으면 좀 당황하세요. 저 변기에서는 이제 스쿼트 자세, 그러니까 하체 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대체 이거 신문을 샀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이 신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언어가 늘지를 않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어휘가 이게 더 늘어야 되는데 제가 살기에 답답하지 않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으려고 해요. 자, 보고 샀습니다. 산 이유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그 이유는요,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최고의 인물 사진이 찍힌 거, 그리고 그 트렌드는 잡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잡지를 산 겁니다. 왜? 저희야, 저희야, 춤 춰야지. 저이야. 저이야. 여기. 보고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이야, 저이야. 뽀뽀. 저이야, 뽀뽀. 자, 저야. 아,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하는 거.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저야, 어떻게? 지금 축구 재밌어? 나중에 저야도 한국 팀 응원해 줄 거야? 한국 팀 응원해 줘. 알았지? 신문을 통해서 최근의 사건이라던가 어떤 모세 프로젝트, 베네치아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신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신문이 곧 베네치아 주민들의 진짜 이야기거든요. 오, 대박. 왜? 안아줘? 마지막으로 그 베니스 홍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반성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라이브를 튼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는 그 베니스에서 홍수가 나는 거는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슴이 아플 거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왜냐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홍수는 좀 너무 심했었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 냉장고 두 개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참 이제 홍수 때문에 참 너무 힘들고 모세 프로젝트도 이제 안 돼서 2016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을 토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베니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신문을 보고 그리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몇 개 좀 찍고 그랬었는데 내가 찍은 이 사진들이 베니스 사람들한테 좀 더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베니스 사람들의 아픔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베니스 여행 오실 때 좋긴 한데 지금 좀 많이 썰렁해요. 베니스 오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상처가 아물겠죠. 베니스 여행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선택 하시고 좋은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베니스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베니스에 살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나 세바.